이일 오늘 중국 산둥성 대표단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두 지역은 오는 2012년까지를 경기도 산둥성 우호의 해로 정하고 해마다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 과학 기술 등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 지역의 교류가 모범적인 국가간 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동북아 지역 발전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 분위기를 새로운 발전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류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는 이번 협력 사업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곳에서 성과 낼수 있길 기대한다며 화답했습니다.